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국회 증인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고성호 기자입니다. 비선 실세라든지 또 잘못된 국정 운영이 개입되는 걸 막는 것이 민정수석의 역할이죠. 또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 황 의원의 직무유기 지적에 아쉽다고 얼버무렸 했습니다. 이에 황 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것이라며 다그쳤고 뒤늦게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파 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방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한 이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현상까지 그렇어요. 언론 취재 경쟁을 피해서 지금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 피했을 뿐인데. 결국 우 전 수석은 위원들의 질타를 들은 뒤에야 사과했습니다. 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고성호입니다.